오늘은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소속사의 무리수로 전성기를 통째로 날려버린 연예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에 태어난 가수 김민우는 고등학교 시절 단짝 친구인 윤종신을 만나 밴드 활동을 하며 음악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이후 대학생 시절 그의 노래 실력을 알아본 음반 기획자를 만나 유명 작사, 작곡가들과 2년간 앨범 작업을 하며 열심히 노력한 끝에 1990년 1집 사랑일 뿐야로 가요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김민우는 오랜 연습 기간으로 인해 라이브 무대에서도 안정적인 기량을 선보이게 되었고 사랑일 뿐야는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며 단시간에 가요 프로그램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골든컵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김민우는 바로 이어서 후속곡인 이병열차 안에서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 노래 역시 단시간에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골든컵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로써 김민우는 신인으로서는 유례가 없는 한 앨범에서 골든컵을 두 번이나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병열차 안에서로 활동하던 1990년 7월 갑자기 입대 영장을 받고 방위병으로 입대하면서 데뷔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가수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큰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문에 따르면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곡을 띄우기 위해 소속사에서 김민우를 강제로 입대시켰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김민우는 영장을 받으면 그냥 입소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가 군대에 입대한 후에도 이병열차 안에서는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결국 그의 가족들이 대리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1992년에 전역한 후 활동을 재개했으나 얼마 후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여 가요계 판도를 댄스와 랩의 흐름으로 바꿔놓게 되었고 발라드 가수 김민우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후 1997년 4집 앨범을 마지막으로 끝내 예전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한 채 가수 활동을 중단한 김민우는 막대한 양의 빚과 함께 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전업을 결심한 김민우는 2004년 동네 후배의 소개로 수입차 세일즈맨을 시작하여 연예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모두 다 버린 채 밑바닥부터 발로 뛰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판매왕으로 등극하며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07년에 빚도 다 갚고 신용등급까지 회복한 그는 이후 앨범을 내며 가수 활동을 조금씩 재개하는 중이며 현재는 서울 강남에서 외제차 전시장 부장으로 재직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의 멋진 모습에 현재까지도 응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